2021년도 10월 7일 미국 나스닥 S&P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긴급 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하기 전에요.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가 이 동영상을 왼쪽에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설립을 한 법인 기업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이 국민기업 관성이 대한민국 시총 1위 삼성전자를 제키고 코스피에 상장을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왼쪽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이 KS 코인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KS 코인은요, 자본이 있고 자산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는 이런 코인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KS 코인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외 선물 시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요, 오늘의 상승은 그나마 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좀 있다. 자, 15,000까지. 자, 나스닥 15,000까지 주가를 뚫고 올라와 줘야 돼요. 뚫고 올라와 주고 그다음에 S&P 500도 4,400을 돌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하방 상승, 하방 상승 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오늘장 원칙은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종합 주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이 목요일이 맞죠? 맞나? 맞을 겁니다. 오늘이 목요일이. 자, 이번 하락장의 끝이 맞다면 어제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920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자, 종가상 2908인가에서 끝났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건 뭐냐면, 저희가 매일 아침에 시황 분석을 미리미리 예측을 드리잖아요. 미리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돈 아까워서, 그 단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아까워서 시황 분석 같은 거 듣지 않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이번에 전재산 말아먹은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전재산 다 말아먹은 사람들 지천에 깔려 있죠. 자, 제 카페에 그다음에 제 유튜브를 보시면 한번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뭐 누적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 분석 시황 정보.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입니다. 230탄 대박 주식 시리즈 수익률 기본이 1000%입니다. 기본이 1000%예요. 230탄 수익률. 자, 기본이 360. 자, 309, 371. 기본이 1000%입니다. 436, 311. 이 어마어마한 실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할 때요. 목표가 이거는 1000% 간다. 이거는 600% 간다. 이건 1000% 간다. 라고 다 예측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 이 종목 1900% 간다. 226탄 700% 올라간다, 600% 올라간다, 이렇게 시황 분석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이 종목 1000% 간다, 223탄. 이 수익률, 이때 추천했던 종목이 여기 지금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돈 몇푼 아끼려고 들어갔다가 이번에 급락장에 전 재산 다 말아먹은 사람들 많죠.
자, 그렇게 지식에다가 투자하는 돈이 아까워서 방송 같은 거안 듣고 그다음에 회원으로 가입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이번에 전 재산 다 날라갔어요. 반대매매로.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따로 있다. 그리고 제발 후원금 같은 거 아끼지 마라. 남의 지식을 공짜로 먹으려고 들지 마라. 그 후원금 몇푼 아껴서 여러분들 이번에 전 재산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후원금 내고 저랑 인연이 돼서 매일 방송 들었다면 그 1년에 회비가 아니죠. 후원금 그 얼마 안 되는데 그 방송 들으면서 매일 코스피가 오늘 올라간다 내려간다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돈 아끼셔서 여러분들 이번에 큰돈 보셨어요? 전 재산 다 말아먹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자 미국장이 이렇게 또 양봉으로 또 뚫고 올라오면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뚫고 올라오면 야 이제 코스피가 또 아침에 또 갭상을 치겠구나. 미국장이 또 올라왔으니 상승장이 왔으니 아침장에 또 갭상으로 치면 매수로 동참했다가 또한 방에 뒤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은 성공하고 제가 이야기하죠. 자, 오늘 이제 중요 지표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아침장에 미국장이 강하게 상승장을 줘서 아침에 갭상으로 쳤는데 저는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제 유튜브 방송에서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천을 돌파를 못하면 때려죽어도 못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은 2,900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제 분석 시황 정보, 여기 코스피 시황 분석 정보, 이 댓글창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 돈 아끼지 마세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하는데 1년에 이 후원금 몇 푼을 아끼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저기 백날 돌아다녀 봐야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예측 드리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돈 아끼지 마십시오. 그돈 아끼려고 했다가 이번에 전 재산 다 말아먹은 사람들 지천입니다. 제발 제 시황 분석을 들으면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고 매일 방송을 들으세요. 그러면 이런 고생, 생고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고생 안 하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지금 떼돈 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왜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그 단돈 몇 푼에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전 재산은 이번에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들 제발 명심하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오늘 이제 또 이런 일이 아침에 또 벌어지게 될 것이다. 또 시초가가 갭상을 치고 들어가서 또 매수로 들어갔다가 주가 어제처럼 급락을 할 것인가? 제가 누차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2920 포인트는요. 전략적으로 반등이 무조건 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며칠 전서부터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라면 이 구간에는 전략적으로 추격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자, 아직 하방 압력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요, 특정 지표를 뚫고 올라가면, 어제는 3천이었죠. 오늘은 또 다릅니다. 오늘은 달라요. 지표가. 어제 방송 3천, 제 방송 보신 분들 3천, 여기 뚫고 올라가면 상방이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은 또 수치가 더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 여러분들 그거 보고 진행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갭상을 치고 올라갈 때 특정 금액을 못 넘어가면 아침장에 또한 갭상을 쳤다가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2,900을 깨고
오늘은 뭐 반도권이 온다라고 해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 결국은 2800 포인트, 2900을 깨고 2800 포인트 근접가까지 주가가 빠지는 날이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에 분명히 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제 분석 시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침장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 시황을 보시면 오늘 강하게 상승장이 올 거다, 아니면은 또 때려맞고 밀린다라는 것을 다 시황 분석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은요, 올라만 오면 때려맞고 밀립니다. 작년 코로나처럼 주가가 지금 3300까지 갔다가 2900까지 주가가 빠졌으니, 야, 이거 싼거 아니냐, 이러고서 들어갔다가 몇푼 먹지도 못하고 다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 때는요, 종합주가가 강한 반등장이 오면 먹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수익금을 챙기는 종목은 따로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개별 종목 들어갔다 여러분들 몇푼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실 보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급등장이 오게 될때100% 먹는 종목은 따로 있다. 그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자, 전략적으로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 자, 코스피가 반등권이 오면, 올라만 오면 때려맞고 밀립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흐름이 연속으로 나오려면, 2900을 깨고 2800까지 주가가 빠져야, 전략적으로 추격 매수를 할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안 빠지고 2900에서 2920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920 종합주가가 3200, 3100, 3151 때 제가 이번 하락장의 끝은 2920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S&P 나스닥이 또 일단 강하게 반등권이 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뭘 보고 아냐? 특정 지수를 절대 돌파를 못하면 또 아침장에 갭상으로 올랐다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또 주가가 밀릴 수 있다. 자, 밀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요, 오늘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반등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지수대를 뚫고 올라가서 더 이상 깨지지 않아야 강한 반등장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미국장이 이렇게 상승장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해도 지금 아직은 뭐 끝나지 않았지만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장은 올라가는 듯 하는데 그래서 매수로 대응했는데 찔끔찔끔찔끔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2900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 자,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누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상승한다라고 해도요, 다음 주에 또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이 옵니다. 뚫고만 올라오면 때려맞고 밀린다. 그래서 아직 하방 압력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것으로 오늘 성공 투자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 좋아요. 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인데 왜 올라오면 상승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고 사기꾼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분석 시황 매일 1년 365일 24시간씩 그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 그몇푼 아끼지 마시고 분석 시황을 보시면
그돈 벌고도 남습니다. 5배, 10배 벌고도 남아요. 내 재산 지키는 게 먼저 아닙니까? 이번에 전 재산 반대매매 당한 사람들, 제 방송을 누차 몇 년째 보고 있는데도 그돈 아까워서 몇천 명이 가입 안한 사람들, 이번에 전 재산 손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고, 신용 매수를 하신 분은 벌써 이미 제 방송을 1년째, 2년째 보신 분들은 벌써 이미 반대매매로 전 재산 다 날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날라가고 나니 이제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이제 좀 정신이 오나요? 아,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 매일 방송을 내가 들으면서도 그돈몇 푼이 아까워서 이 지랄 떨었다가 전 재산 다 날라가니 이제 정신 드십니까? 아직 저랑 인연을 맺지 않고 그냥 도둑 시청 하시는 분들 이제는 마음을 돌리십시오.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발굴했다면 그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